자, 사실 유재환 씨가 오늘 특별히 슬리피 씨를 위해서 준비한 것이 있다고 합니다. 그래요? 뭐 준비해 그렇지? 주셨어요? 제가 가진 능력은 곡을 만드는 능력밖에 없어서 그래서 뭐 축가 네. 직접 불러주진 못하더라도 그래도 곡을 만들어주는 것이 좀 예의가 아닐까 라고 싶어서 좀 아, 혹시 뭐 축가를 좀 해달라고 했었나요? 슬리피가? 아, 형이 저한테요? 네. 아, 결혼 소식을 못 들었는데 결혼 소식을 기다려 결혼 소식을 못 들었어요. 축가하는 커녕에 두 번 나를 재환 씨가 준비한 노래 들어볼게요. 아, 너무 고맙다, 진짜. 슬리피를 위해서 결혼 축하곡을 만들어 오는 게 와 이게 대단한 거죠. 형에 대한 축하를 만든다고 생각했을 때 가장 제일 먼저 생각나는 건 그거였어요. 항상 미안해라고 말하는 인생이었던 것 같아서 고맙다고 좀 말하라고 이제 그러니까. 정말 사랑하는 그 분께 고맙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고 뭐 더 많은 사람들이 보고 싶어하고 찾을 테니까. 아니, 저도 이제 노래를 이제 만드는 사람이니까 노래를 만든다는 게 정말 쉽지 않은 일인데 아 너무 고마워. 이런 선물이 정말 이거는 마음이 우러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아.